그러면은 이제 꼭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, 각자 그 기업마다 가장 힘든 부분들이 달랐을 거예요. 누군가는 자본이고, 누군가는 팀빌딩이고, 누군가는 그런 마케팅, 그런 수주 업체일 수도 있는데, 대표님은 사업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혹시 어떤 것이었어요? 팀 빌딩이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. 처음에는 그냥 제 주변에서 가볍게 시작했는데, 딱 시작하고 6개월부터 힘들더라고요. 차라리 자금이나 그런 거는 쉽게 뭐 이렇게 그냥 어떤 목표는 있지만, 그게 딱 그래도 차근차근 가는 과정이 좀 느껴지니까 이게 정석이 없더라고요. 저는 맞아요. 그래서 팀 빌딩이 처음에도 힘들었고, 지금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, 앞으로도 좀 많이 고민을 할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. 사람 뽑는 기준이 좀 있으세요? 좀 나는 이런 사람이라면 100% 이분과 함께 가려고 스카우트를 한다라는. 가치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같이 갈 사람의 가치관.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뭐 하나 경험담으로는 양천구 가서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, 이제 저도 직원을 더 뽑아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저도 사짜 들어가는 직업을 원래는 꿈꿨었다. 사짜로 끝나는 직업을. 사짜로 끝나는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 공사였고, 가장 아름다울 때 역사할 때. 향기가 근데 이런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, 딱두 가지로 나네요. 저는,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울 건 공사고, 가장 아름다울 건 역사이기 때문에 같이 공사 역사를 써가실 분은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, 딱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, 아, 진짜 멋있다. 같이 가고 싶다. 아, 내가 약간 가치관이 바뀌었다. 이런 분한 분. 딸 한쪽은 아 꼰대. 저기 가면 완전 이용만 나간다.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가치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걸 알았어요. 저는 가치관으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맞는 사람하고 하는 게 제일 꾸준히 갈수 있지 않을까 싶은. 아직도 배우고는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저기 자문도 좀 구하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, 이게 상황마다 다르게 좀 해야겠다라는 좀 결론을 내렸어요. 예를 들어 좀 평시 상황이 있고 전시 상황이 있다면, 전시 상황에 맞는 정말 인재가 있고, 평시 상황에 맞는 인재가 있다라는 걸 저도 요즘 좀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, 예를 들어서 전시 상황에는 좀 신속하게 빠르고 강력하게 날카롭게 움직여야 되면, 평시 상황에는 사실 그런 분들은 가끔 부담될 때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저도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는데, 아, 이거 어떻게든 표현은 해야겠고,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. 또 가만히 있어서 기다려주는 데도 한계가 있고.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지금 노하우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, 나는 이렇게 하면 이런 거에 리스크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. 너는 어떻게 생각해? 라고 그냥 솔직하게 그냥 담담하게 좀 물어보는 편이고, 그리고 만약에 그냥 메뉴나 아까 타격의 정도를 생각했을 때, 그냥 직원들끼리, 아, 그냥 뭐, 왜 그랬어요? 그 정도로 저도. 용체가 쓸만하네요. 나는 다른 메뉴도 좋아한대요.